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있던 아이기아에 왔습니다. 서 있는 바로 요 앞이 필립 2세가 암살당한 극장터입니다. 베르기아의 왕궁터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이제 왕궁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입지인데 와보니까 산 중턱에 있어요. 아니나 오면서 느꼈던 게 마케도니아 평원이 굉장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쫙 보면서 이거를 내려다볼 수 있는 구릉지대에 왕궁이 있더라고요. 역시 왕궁은 이래야 돼. 이거를 쫙 내려다봐서 배운 게 뭐겠어요. 저는 필립이 젊은 소년 시절에 우리나라면 고등학생 시절,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인가? 테베에서 인질 생활하면서 테베 그동안 그리스에서 나왔던 신전술을 배웠다.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마케도니아 군대를 개혁하고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. 요거는 배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테베에 가서 배운 건 마케도니아가 가진 잠재력인 것 같아요. 그리스의 그 좁은 땅과 뭐 아테네까지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페르시아군을 깨뜨렸다고. 그럼 마케도니아 땅을 한번 보라고. 야 이건 뭐 그리스 폴리스 10개는 먹여 살릴만한 땅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이만한 자원과 그때는 농업 자원이 최고니까 이걸 가지고 못할 게 뭐 있냐. 다만 지금 우리는 좀 무식하다.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병사를 만들 수 있냐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다가 또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 사람이고 알렉산더를 교육시켰다는 게 뭘까? 우리가 가진 게 뭐냐?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 뭐냐?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게 뭐냐? 그걸 깨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필립의 군대가 나오고 알렉산더의 야망이 나오고 거기에 알렉산더의 실천력과 불굴의 재능이 더해지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알렉산더 제국이 쓴 거죠. 여기에 서보니까 필립이 배운 것은 전술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굳건하게 드네요.